예 yeah. 올해 차원 초월이라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차원을 좀 초월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원을 초월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선 차원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하면은요 일 차원이 있겠죠 일 차원 일 차원은 점이 움직이면 손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0차원도 있겠죠? 0차원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만들면 점, 이렇게. 네. 그러니까 2차원은, 2차원은 손이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지냐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손이 쓱 움직이면. 이걸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차원은 면이 움직이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간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공간에 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4차원이 되면 4차원은 이런 공간에 플러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5차원. 이 공간과 시간이 휘어져서 공간이 휘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5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시작이 있고 시작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끝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알파, 끝을 오메가라고 하면 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휘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 공간이 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공간이 휘면 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은 자, 이 공간이 휘어서 여기가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면은 여기 출발점하고 끝나는 점하고가 만나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나려면 휘어야 되겠죠. 예, 요게 만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면서 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5차원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면 이게 영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영원이 되냐면 시작하자마자 끝이고 끝이자마자 시작이고 계속 반복되면 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4차원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영혼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뭐라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차원을 초월하려고 하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야 차원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3차원만 돼도 다행인데요. 2차원인 사람이 많고요. 1차원인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0차원인 사람도 있어요. 0차원인 사람은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인 거예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질 않아. 그럼 이 1차원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하고 어떤 특수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주변 사람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해도 둘이만 막 친해. 둘이 친하면 주변 사람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일차원적인 사람인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둘이 막 싸워. 주변 사람이 우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겨 먹어야지 그러면서 둘이 싸우고 있어. 옆에서 보면 어때요? 주변에서 보면은 어이 그둘다 그렇고 그런 것들. 이렇게 되는데 둘이는 서로 이겨 먹으려고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요게 일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차원만 되더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주변 사람 눈치도 좀 보는 거예요. 어, 내가 저 사람 싸워서 이기더라도,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또 여기 이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은, 주변 평면적으로는, 이제, 어, 주변을 살피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돼도,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3차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 수준에서만, 자기 수준에서, 요, 요, 이제 자기 수준, 요 바닥, 요 레벨에서만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들끼리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를 스폰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걸 입체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애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막. 친구들끼리 지내끼리는 막 좋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지각력이 있어서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5차원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의 내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도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이제 3차원적이 되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내가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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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먼 훗날까지 생각하면은 사차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4차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쟤 4차원이야. 정신없는 애야. 그렇게 부르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야. 그럴 때, 쟤 넘사벽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넘사벽이 되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와, 쟤는 4차원이야. 그 4차원의 벽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가, 세,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반드시 예견하고, 현재 공간에다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집어 넣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성공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을 못 할까? 응? 그거는요 미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예측을 하고 먼저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한테 시대가 오는데 시대를 뒤에다 두고 먼저 가지 못하니까 시대가 와가지고 맨날 뒤통수를 때려 그러니까 나는 재수 때거리가 없다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냐마? 이래 가면서, 어? 그게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3차원적인 감각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에다가 현재 상황을 현재 차원이 다른 측면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공간 지각력에다가 플러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 과거 절대로 못 바꿔요. 그렇죠? 현실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에 경제적으로 딱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있어요? 뭐 있기는 있죠 가끔. 뭐 복권 샀더니 뭐 몇십억짜리가 됐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확률적으로 어때요? 예, 네, 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거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 복권이 돼가지고 갑자기 현실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 이런 경우, 경우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는요. 뭐 하고 갔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 이, 저, 어디 가다가 뭐 벼락마저 죽을 확률하고 거의 비슷한 확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는 사람보다는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나 벼락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럴 일은 없어. 그러면은요. 아, 나 복점 복권 당첨될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꿔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당장의 나, 나의 상황을 바꿔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잭, 파신가, 뭐, 터뜨리면, 막,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탁,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대개 보면, 은다 망조가 들어가지고요. 예. 네.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런 무조건 손해나게 돼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하면서, 손해보지 않고,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은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시간여행을 가가지고, 미래로 가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건 지금 예측을 하잖아요. 앞으로 일자리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들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찾게 될 거라 이거예요.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본 한푼 없이 경험 없이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하 거예요. 그게 터미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미 사업은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잘 됩니까? 더안 됩니까? 더잘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ai 시대가 오고, 어? 시대가 변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 세상이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요 빨리 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까깝한 사람 봤어. 뭐냐면은 조 애터미에서 돈 벌어서 성공하면은요 가게 하나 차릴 거예요. 아이고 내가 폭장터져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대를 시대가 어떻게 변할 건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터넷 세상이 오고 드론 세상이 오면은 변한다는 거 알잖아요. 로드샵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서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축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구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어 있어야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을 벌고 있어야 가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 저기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앞으로 사무실이요. 오피스 오토메이션 되고요. AI 시대 되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인원 140명이 국내 국내 일조해요. 국내 직원 140명. 일당 70억을 해요. 응? 그런데 인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매출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매출 늘어나는 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그러면서도 지금 사무실을 사무 자동화하고 일을 없애버려라? 일 없애는 것이 진짜 일이다? 그러니까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일을 없애면서 지금 비용을 확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게 톰의 경쟁력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경쟁력을 미리 갖추지 못하는 회사들은요, 당연히 도태되고 문 닫고 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도태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태되고 망한 자원들이 다른 쪽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파트너로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자, 시대는 앞으로 그렇게 변할 거다. 그러면 나도 미래로 가 가지고 어?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을 벌 버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는데 현실감 없이 미래를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어, 현재예요. 여기는 미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로 쫙 시간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 5년 후라고 합시다. 5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이 인생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거를 언제로 가져오냐면은 현재로 가져와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다.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다. 요게 머릿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실 현실 감각이 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면서 현재로 살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현재를 살면서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미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제사 차원이야. 현실 감각이 떨어져. 이 얘기를 들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현실적이야. 현실을 잘 직시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돼?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갈수록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점점 어두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로 가가지고 온 미래의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고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의 표정,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오면은 표정이 어떻게 돼요? 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예? 네? A, B, 예, yeah.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저 사람은 정말 성공할 사람 같다. 어, 저 친구 안 따라가면은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팍팍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메커니즘, 성공하는 성공에 관한 엔지니어링이에요. 공, 성공 공학이에요. 공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라고요? 미래로 가서 5년 후에 나는 그라운 마스터 5천만 원 버는 사람, 임페리얼 마스터 1억 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 5천만 원 표정, 1억 받는 표정. 입이 그냥 크기에 걸린 그 표정을 현재로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으아, 나삐져버 미쳤을...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저녁에 쓰는 인생 시나리오를 아주 잘 쓰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성공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제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구별이 많이 돼요. 인생 시나리오 쓰면서 잠을 못 잤다.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돌아갈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분들 다 성공해요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들 있어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벌지? 사람들이 말한다고 다 오나? 다단계 얼마나 안 좋아하는데?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이제 망조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고래, 고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미래 세상. 어, 앞으로 이제 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어, 미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드림 소사이어티다. 꿈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지금은 뭐였냐면은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지식의 사회였어요. 그 전에는 산업 사회 이전에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힘이 세야 이제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지식 사회가 있었고 지금은 정보화 사회예요. 근데 정보화 사회 끝자락이에요. 여러분 손안에 정보 다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도 있고 다 있어요. 석박사 논문도 다 들어 있어. 찾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화 사회가 완숙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보화 사회 다음 사회가 꿈의 세상, 드림 소사이어티.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손가락이 빨라야 돼요. 지식 사회에서는요. 뭔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머릿속에 뭔가를 많이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들, 특히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지금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보와 사회도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가 무슨 사회라고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세상. 누가 꿈을 얼마큼잘 꾸느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떠나서 미래로 갈줄 하는 능력. 그리고 그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가지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산다.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산다. 미래를 산다. 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잘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